네, 글로벌 뷰 시간입니다. 지난 간밤에 있었던 네 가지 해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게임 사업의 부진으로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이 19%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면서 67억 달러 예상치를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추정치인 81억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닌텐도 등 고객사의 게임기 판매가 부진하면서 더불어 칩을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경쟁 업체인 브로드컴과 AMD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해서 매도세가 심해진 데 따라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 흐름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도 게임 사업이 부진합니다. 비디오 게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게임의 1일 평균 사용자는 현재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미국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죠. 하원에서도 이번 주 후반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이 법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 가운데 가장 이 법안의 수혜를 볼 종목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 법안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테슬라의 경우 62%가 미국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세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JP모건에서는 미국의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 솔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입니다. 이제는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면서 변동성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죠. 현지 시간 1일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꾸준한 성장과 저물가의 시대는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 모델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블랙록은 변동성이 증가하는 이 새로운 체제에서 이제는 저가 매수 같은 기계적인 플레이북을 중지하라고 조언했고요.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변경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손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면서 손실이 난 것은 너무 오래 유지하고 이익이 난 것은 너무 빨리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고객 서한의 내용인데요. 지난 7월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은 연초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래량도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바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업계의 호재성 재료도 하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는 9월에 머지 업그레이드를 시행하는 건데요. 이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합의 방식을 기존의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면 전력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탄소 배출 등의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이더리움의 문제로 꼽혔던 거래 처리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네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